이건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어 얻어낸 거예요? 소액주주분들은 정말 생업에 바쁘셔서 주주총회 참석은 꿈도 못 꾸시겠더라고요. 어, 이렇게나 많이? 얼마나 돌아다닌 거야?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발로 뛰어봤어야지. 말로만 선영이 미래건축 대표 자리 찾아준다고 떠들지 말고. 자, 그나부님. 근데 이 정도로 한서준이 보유한 지분에 맞서기엔 역부족일 텐데. 그래, 워낙 한 대표 지분이 많은 데다 거기다 회사를 매각한다고까지 나오고 있으니. 그게 무슨 말이요? 아니, 니들이 미래건축 찾는 거 놔주지 않겠다는 거지. 아, 지금 그 한서준 그럼 적거보고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? 그렇게 이전까지 오게 말고 대표 자리 있을 때 좀 잘하지. 작은아버지도 참.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해요. 어떡하든 방법을 찾아야죠. 맞아요. 그건 장모님 말씀이. 저희는 소액 주주들을 더 만나볼 테니 할아버지께서는 최대한 장모님 쪽 우호 지분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. 그런데 이놈이 정말 주저넣게. 네가 언제부터 네 장모 일하면 쌍수를 들고 나섰다고 했지? 아니면 탁한 사람 머리는 쥐어봤고 틀린 말도 아닌데 그러지 좀 마세요. 응? 아, 그러니까 지원이가 은찬이 앞으로 자그마치 25억이든 통장을 주고 갔다 그 말이에요? 아이, 말도 안 돼. 25억이면 떡볶이가? 떡볶이가 한 접시에 2,500원이니까 100만 접시야. 응?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? 은찬이한테 들어. 미국 엄마 뜻대로 온 식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. 이사를 가자고? 네. 근데 제 손으로 직접 지은 집으로. 그 안이 바깥보다 평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나. 자네가 마음만 비운다면 말일세. 이 안에서 평온해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. 충고 하나만 하겠네. 아니요. 듣고 싶지 않습니다. 아니, 듣게. 자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, 내가 이제껏 걸어온 그 길과 다를 바 없네. 자네가 날 파멸로 치닫게 만드는 데 이용한 내 부끄러운 과거, 그것과 같단 말일세. 정신 차려, 한서준! 정신 못 차리겠으면 딱 하나만 생각해봐.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망가져도 정말로 괜찮은 인간인지를. 최근 재무제표와 경영상태 확인서입니다.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 한서준 측의 움직임도 만만치가 않아서 결과는 예측 불허입니다. 여기서 겁투나고 서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? 들어가! 들어가서 부딪혀! 장모님!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? 현장일로 정신 없을 텐데. 장모님, 제가 아직 미래건축에 지분은 없어도 제 마음은 무조건 장모님 편이잖아요. 그러니 든든한 마음으로 회의장 들어가시게 하고 싶어서 뛰어왔어요. 장모님,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. 제 기운 다 장모님께 불어넣어 드릴게요. 땀 좀 식히면서.